누구 하나 불러보세요. 가빈. 가빈. 병자. 기회. 무진. 무진. 네. 필대운입니다. 남자, 여자? 남명이요? 남자? 네. 몇 살? 50살이요. 50살? 네. 칠대운? 네. 자, 나머지 분들 10분간 휴식. 자, 갑인년, 병자월, 기해일의 무진시태는 50세 남자 사주에. 제1주, 4월에 뭘 해야 될까? 나무 키웁니다. 갑목 키우는 사주죠? 네. 목을 키우는 사주. 갑목. 4월이죠, 겨울에.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병화요. 병화가 있죠. 이 사주는 아주 뭐. 좋아. 근데 기토가 좀안 좋은 거예요. 병화 기를 다 생기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4월에, 겨울에, 한겨울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다. 근데 태양이 좀 약하죠. 4월에 태양이 있어요. 절지 안 됐나? 태지인데요. 태지지. 태지 안 됐죠. 절지, 태지. 좀 약하지. 근데 병화가 약해. 그래서 4월에는 뭐가 필요해요? 어미술이 어미술. 필요해요. 근데 없죠. 집안은 냉골인데 밖에 가면 그래도 따뜻하잖아. 집안은 찬데 이 사람은 밖에는 또 따뜻해. 아까 사주하고 좀 반대네. 냉골이야, 냉골. 그래도 이제 신사대운부터는 잘 나가겠죠. 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이건 천간은 목화통명이거든. 목화통명은 뭐하고 교육. 그렇지. 목화통명은 교육이죠, 교육. 교육자 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가도 된다겠죠. 사업가도 예. 돼. 근데, 새해 중에 무감님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무슨 안목이 나가고, 말씀이세요? 무토도 나가고. 결혼 빨려면 두번또할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갑인이 내 직장이죠. 연애 있죠. 근이 있어서 튼튼하죠. 그러면 국가조직, 아니면은 대기업에 뭐 결혼 빨리 했다면은 갑인이 또 배우자가 된, 그러면 같은 조직 내에서 했잖아요. 사내 결혼 확률이 높고, 평간에 목화통명, 굉장히 잘 나가고, 겨울에 농사 질수 있는 갑목이 병하면은 급이 다르다겠죠, 급이. 급이 달라. 겨울에는 태양 농사 짓기가 어려운 데는 이 사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급이 다르는, 아주 뭐 내가 책에다가 대기업 임원급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정도로 좋다 그 말이에요. 목이 돈이면 해중에 갑목도 있고 병화가 있으니까 살아있겠죠. 신중에 뭐 부동산도 있고 외국하고 연결돼 있고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역도 할수 있고 관광도 관광사업도 할수 있고 해수니까 유통도 되고, 호텔업도 되고, 이런 쪽에서도 돈을 벌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돈은 많은 사죠. 무토는 좋을까, 안 좋을까? 겨울에 무토는 좋아요. 겨울에 좋아요. 무토는, 해주에서 무토 나갔었는데, 기토한테 좋은 글자들이 다 옆에 있죠. 병화도 좋은 글자, 무토도 좋은 글자. 겁재라고 보지 말아요. 4월에 무토는 북풍 한세를 막아주기 때문에, 무토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줘.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글자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사오미로 오면서는 무토가 겁재로 가버려요. 여름에 무토는 겁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무토도 나한테,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47 신사대운부터는 무토, 여름은 무토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아. 무토가 가지가 무토가 다.
그래도 조국 해결됐으니까 나도 운은 좋지만은 또 한편은 모토 비견이라고 아니 겁재라고 그러지 말고 경쟁자한테 좀 뺏기는 구조도 되는 거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요거 내가 먹고 있는 모습도 돼. 자. 그리고 축이 12지 신살로 뭐예요? 인호술에? 천살, 천살, 운씨 천살은? 잘난 체. 어디 가세요? 잘난 체. 기고만장이라겠죠? 자. 지금 50세네? 신사도. 근데 여름을 안돼 들어왔네. 일단은, 이 병신하범의 이 사주는 좀 힘들어요. 이 병화가 이 사주 좋은 해제. 좀 좋은 글자인데. 병신하범을 묶어버리면은. 일이 안 풀려. 사기당할 확률이 높아. 사기당할 확률 높고. 또, 병화를 모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신대운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사오미 자체는 좋아요. 신만 그래, 신만. 예, 그러니까, 신사대운에, 엊그제 신축년이 왔겠죠. 신축년이 좀 힘들었겠죠. 병신합에. 이 병화도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 해자축 수국을 제국을 짜는 게 돈도 벌었겠네. 신축년에. 그리고 무지는 자녀도 되겠죠. 자녀가 최고로 깔았죠. 부자죠. 결혼을 늦게 했더라면 무지는 차가 되는데 차가 부자일 수도 있고. 결혼을 몇살 했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배우자도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금이 없어. 식장이 없어서 내로남불이고. 화가 났을 땐 자기 성격 제어를 못 한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일단 이 사주 올려주신 분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돈은 굉장히 많은 사주네.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아, 네, 선생님. 네, 거의 맞고요. 공식자 맞고, 그다음에 일찍 결혼했고, 네, 그럼 부동산도 좀 사내 가지고 있고. 결혼했을까? 사내 결혼 아니고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 연애 결혼 하더라도 그 선후배 소개로? 그냥 연애 결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연애 결혼을 해도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연애 결혼 아니고. 일하다가 잠깐 알바하다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알바하다가, 네. 알바하다가. 그것도 같은 조직 내에서 했잖아. 근데 그거, 어떤 뭐, 대신자, 이렇게 일주에서 나가면 내 직장하고 배우자가 같을 땐 사내 결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동네 선후배야. 아니면 대학 동창이더라고.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근데 여기는 대학 동창도 아니고 동네 선후배도 아니고 알바 동기생이네. 자, 또 말씀하세요. 네, 일단 일찍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 공직자도 일찍 됐고요. 그 다음에, 예. 그 공직을 하면서 또 개인 사업을 또 해요. 이렇게, 저기, 개인 사업도 학원 하고. 같은 거, 예, 네, 학원 같은 거 이제 가르치는 거, 그런 걸 목과 하고요. 통명이다. 교육하고도 역시 인연이 있네. 그런 사업도 몇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좀 많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 신이 있으니까 병신합이 이루어지니까는 예. 인성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운의 신사한테 들어왔을 때는 부동산을 많이 거래를 했어요. 귀신 붙듯이 막 거래를 많이 했는데, 좀, 그래도 그때 돈을 좀 벌었고, 뭐그 전에도 한 30대부터 부동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뭐 재개발한다, 수도권에 하다 보니까 뭐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경매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 다방면으로 하고, 그런 동생입니다. 부동산도 하고, 경매도 하고, 네.
학원도 하고, 네. 아주 학원은 이제 집사람이 명의로 하면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인이 좀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보는데, 네, 미모입니다, 미모. 미모이 부인이 네. 가빈이를 평화로 꽃이 활짝 폈잖아요. 부인이 가빈이게 사람 만들도 아주 대단하잖아. 자존심 대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내 합으로 결혼했어. 육합 법합이잖아요. 떨어진 근데 한 번씩 서열은 없었을까? 형제 좀 때문에. 잘 지내고다가 한 번씩 싸우면 또픽 틀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주 가끔 싸우면 각방 쓰고 막. 기초도 기회일주도 병화가 좀 괜찮아요. 영민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훤하고 태양을 받잖아요. 괜찮아요. 똑똑해. 천간에 못 가. 토금이 가군 사업을 하네. 또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이 우주선 동생이 이사주 자체로는 굉장히 돈 많은 부자 사주야. 해중 저는 갑목, 진중 을목, 임 갑인 큰 트는 뿌리에다가 병화가 딱 켜주지. 사오미에 또 여름으로 오면서 조우가 해결되지. 뭐 나무랄 게 없는데 이 신만 오면 안 좋아. 신만 10년에 한 번씩 신오잖아요. 또 괴수가 올 때도 좀안 좋아. 괴수가 올 때도 병화를 흑운차원 시켜버리기 때문에 병신 합과 같은 안 좋은 거예요. 병신 없애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결제 아까 도장 결제 문제가 있었다겠나요? 네네. 그러니까 병화가 인생의 결제권이잖아요. 조직 네.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결제권인데 결제권에 날라가 버렸잖아요. 병신 합으로. 좀 본인의 잘못일까? 판단 미스겠죠. 본인의 판단 미스. 잘못이라기보다는 팔자에 없이 그렇게 당했네. 이 신금 내 사주 팔자에는 없잖아. 외부에서 들어왔잖아. 외부에서 들어와서 없애버렸잖아. 문제가 있지. 그래도 사오미 자체는 괜찮아요. 잘 나갑니다. 병화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갑목 결제권도 힘받고, 이 사람 좀, 결제권 좀 있겠는데? 직급이 뭘까요? 직급은 계장급인가요? 그죠? 네. 이제 승진하지 않을까? 신사대운 아주 병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병화가 강해지잖아. 결제권이 사에 네. 별록을 차고 오에 양인을 차고 이제 지금 신사되고 그 나서 좀 신사 때 신사가 신금이 병신 합이 돼가지고 좀 그래도 어렵지 이제 않을까요? 10년 내내 합이 아니거든요. 아. 신축년만 이제 합이 끝났어. 이제 신화 네. 병화가 사에 별록을 따기 때문에 결제권이 강해지니까 막 승진도 할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다재다능해.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아주 부인도. 또 자녀도 무진인데 재고를 차고 있잖아. 자녀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좋아. 아, 자녀들도, 그 자식들도, 그 같이 일을 학원업을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 네. 자녀는 현재는 갑인이잖아. 자녀가 몇일까? 아들 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인이고 하나는 무진이지. 둘다 아들이에요? 네. 하나는 갑인, 하나는 무진. 사실 동생이 너무 다재다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공직자이면서도 뭐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옆에서 보면 하여튼 진이 있는 사람들은 다재다능하고 다품목이야. 다품목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식탐도 있고
외국 인연도 있어서 외국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숙박업?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해서 밤장 사기 때문에 숙박업, 호텔, 모텔, 이런 거. 그 해수 때문에 그래. 10만 낱글자 그거. 낱글자잖아. 다 축, 해, 다 축, 전부 밤글자잖아. 그래, 밤에 이러는 거, 숙박업이라면. 그런 것에도 인연이 있다. 만약에 인이 아니고, 인이나 지나는 회자 축이면 뭘까? 회자 축은 서예학원을 해요. 서예. 그러는 건 회자 축이 그 장의사도 해요. 장의사. 밤에 이러잖아. 축이 시체야. 축시에 염원다 그랬잖아. 좋은 사람. 회자 축이 밤에 이런 직업들. 또 검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러다. 회자 축 검은 거예요. 그래서 서예도 하고 그래. 근데 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가고 어디로 가? 숙박업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장류는 없나요? 장류요? 장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 장류가 이제 진이 당류 글자인데 사오미로 가면 조우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이 자, 진이란 선생님 그 글자가 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쓰니까 중국에 쓰이지 않을까? 이 진이란 글자도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사오, 임묘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크게 나쁠 건 없네. 사오미에서는 진이 좋잖아요. 도도 해결해도 사오미는 또 도움을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화해를 잘 시켜, 화해. 화해, 조정. 조정. 그런 거 잘해요? 아, 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잘 들어주고, 중간에서, 역할도 잘 해주고, 듣는,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화해 조정의 문수가 돼. 이 진이 여름에는 중요한 숫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진이 안 좋잖아요. 물창. 근데 진은 크게 난 조건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진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 이럴 때 어디 가서 다투기를 좋아해. 만약에 임진이 있고, 대운이 사오미로 안 가고, 신유술 해자축으로 어디 가서 가는 데마다 다투요. 싸움을 하고, 시비를 걸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여름에 진이 아주 좋은 글자로 쓰기 때문에, 화해, 조정, 이런 게 명수야. 진도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쟁투이시네, 쟁투. 항상 어디 가서 시비 걸고 다투고. 그리고 길로 작용할 때는 아주 해야 화해의 명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름으로 와서는 진이 아주 좋은 글자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무진이 격국에서는, 격국으로 보면 편재격이죠. 편재격이 사업해야 될까? 아니잖아. 근데 물론 이제 공무원이면서 여기가 함께 사업한다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격국이란 것은 별로 안 맞더라고. 항상 이 사주 전체에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천간에 목화통명이랑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업하고도 되고 항상 돈을 다루는 직업 아니면은 또 갑인이 연애 있고, 근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국가조직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에 일을 하죠. 사람 자체는 굉장히 법대로 살라 그럴 거야, 아마. 반듯해. 좀 그래 고지식하고요. 고지식에, 그래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지식에. 약간 좀 그렇죠. 좀 설법을 알으려고 하는 착하게 삽니다 친구가. 네. 좀 잘난 체 하지 않을까? 운수가 천살인데.
그렇게 뭐 잘난 체 하는 건 아니 안 하는 그냥 어떻게 평범하게 질문하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 본인이 운수가 스스로 나서 가지고 찐살인데. 얘기하지 않고. 사장님, 직장생활 아주 잘해요? 직장생활은 그냥 무난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를 것 같아. 왜냐면은 각 기업에 다 인내합을 했잖아, 직장하고. 답이 관 직장을 각 기업에 다 인내합을 했으니까 전부 끌어와서 내가 내 조직으로 만들었잖아. 끌어와서.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굉장히 충실한 걸로 보여.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직장 생활에는 충실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직장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좀잘 이렇게 친화적인 것 같더라고요. 외부 사람들하고 좀 외부 사람들하고 많이 친화적이고 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좀 사귀기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데도 잘 사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 생각이 깊고, 어디 가나, 점잖게 보여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윗사람들한테 이쁨도 받고. 아까 반대잖아요. 목생화, 화생토래. 그 기초에 병화가 있으면은 정인을 끼고 있잖아요. 점잖게 보이는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저 선생님 보면은 겨울에 감목이 마당으로 이렇게 자빠진 거 기억이 아닌가 이게? 아, 참고 왠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지. 여기서는 같이 합의, 안 되기 때문에. 병화 때문에. 붙어 있을 때만 합의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봐. 병화가 그냥 감목 끌고 충되거나, 살자, 그냥. 선생님, 병화가 충되거나 합될 때는 각기압으로 볼수 있죠. 그렇지. 네. 그다음에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식상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내로남불에 화가 날때 자기 성질을 주체 못 한다는데, 이게 목화 토금수 오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 화생토 해가지고 이게 토생금에서 금이 없어서 금이 식상이잖아요. 이 사주에는. 근데 금이 사주 저기 식상이 아니고 목이 식상일 수도 있고 수가 식상일 수도 있을 때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글쎄, 그것도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재성이, 목화토금수 중에 재성이 금인 사람이 부자가 될 때는 정말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옛날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혹시 식상도 그런 게 있나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벽국에서는 그걸 전부 세밀하게 보기는 해요. 네네네. 목화토금수의 식상이 다 작용하는 거에 다르지. 예,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차이도 다 않을까 싶어요. 있어. 네네네네. 여기는 화기 때문에 더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여쭤보는 여기서는 금이 식상이 없는데 있는 게 거예요. 예, 좋아, 없는 금이기 게 좋아. 때문에. 금이,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목기는 이 사주라 없는 게 사주에서 금이 좋아요. 없는 게 좋지. 그럴 때는 그래서 식상이 이걸 이제 없어도. 이름 진다고 금이었다고 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 네네. 이 금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없는 게 좋다. 왜? 금이 있으면 이 목이 돈인데 다 잘라버린다. 네. 특히 신이 없으면 인신충에 보면 와장나버리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금은 없는 게 좋아, 이거야. 요럴 때 식상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지. 이 건가요? 사주에서 식상이 없는 게 좋지.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그렇게 크게 아까 여러 가지 일을 벌려도 무리수는 들지 않을 거야. 욕심이 때문에 무리수를 절대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인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깊이 생각을 할 거라고. 인성이 옆에 끼고 있으니까 인성이 생각이잖아. 함부로 일을 저질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 진이 시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다품목 욕심이 좀 많아질까요? 그렇지. 진이. 그건 맞지. 그러면서도 내 근이 진에 있잖아요. 네네. 퇴직하고도 놀지를 않아. 이 네. 사람들은. 퇴직하고는 놀지를 않아요. 네. 시에 근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무진이 자식도 되는데 자식이 사오미로 가서는 귀토울 것도 뺏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다 가져가겠지. 네. 그렇지.
그 얘기야. 사오미로 갈 때는 이제 루터가 갑자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식이잖아. 돈 벌면 자식이 좀 가져가는 거야. 자식도 부자지 뭐 최고로 깔아니까. 선생님, 여기는 저 위치가 2급인데 2급인데 형제가 인생에 활용화 됐습니다. 근데 운시가 비견이면은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근데 난 그걸 안 써먹어. 부모 사랑 안 받은 사람 있어? 부하들 빼놓고는 다 부모 사랑 받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네. 77, 갑신 대운이 오면,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 되고, 인신충으로 이게 깨지잖아요. 아니, 인목이. 이게 만약에 40대쯤에 이렇게 왔다면, 이거 사실 77, 어떻게 했는데, 다시, 77, 갑신대운에. 신자진 수국이 되고, 인목은 인신충에서 깨지는데, 그럴 네. 때 이게 만약에 40대쯤에 이런 게 왔다면,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갑신대운은 굉장히 힘들지. 인신충 한 데다가 신자진 수국에 최고도 물바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천간에 임계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용기수 썼다면 기초가 당연히 재간이 없지. 왜 그래도 갑진대운은 안 좋아. 목을 키우는 사람은 무조건 금으로 가면 가을철로 들어오면 내리막이라겠죠. 무조건 내리막이야, 이거는. 근데 77 나이 들어서 내리막 탄거 얼마나 타겠어, 뭐.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너의 노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일단은 우는 내리막이란 얘기야. 그래서 목을 키우는 사주, 들은 뭐 금이 필요 없는 거야. 아주 목이 많을 때는 경금이 필요해. 가지치기 해주기 때문에 속간에 선생님, 신자진 수국을 짜면 기토한테는 어쨌든 제국인데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천자진 수국도 되지만 인신충도 되잖아요. 인신충은 날라갔지만 신자진 수국에 제국을 짰는데, 천자진 수국에 봐요. 기토가 네.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근이 진토에 있는 이것도 물로 변했으면 기토가 토도가 돼야 안 돼. 네, 기토가 거의 감당을 토지사주로 못하죠. 가잖아요. 네. 건강에 문제가 오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 하나 무토 대신 임계수 떴으면 기토는 살겠어 못 살겠어. 토사투루 완전 죽잖아. 한강에 빠져 죽잖아. 그런데 무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재는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주 안 좋지만은 살아요. 죽진 않아요. 자, 신자진 수국이 되면 병화가 힘을 입으면 뭐예요? 뇌경색으로 가는 거야, 뇌경색. 신자진 수국에 무기토가 토류되면 뭐, 유계양으로 가겠지. 건강에 문제는 오지만 죽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무토 덕으로 인해서. 선생님, 예. 이분 저 부모 문제가 혹시 없었을까요? 부모 문제요. 부모? 네. 여기서 병화는 엄마겠죠? 네. 근데 자아가 토국순 아버지로 봐야 되는 건지, 병자를 엄마로 보고 가비를 아버지로 봐야 되는지는 이런 경우는 물어본 게 좋아. 아버지가 좀 갑인이면은 아버지가 인물이 좀 좋고 똑똑하고 그럴 텐데, 그럴까? 어머니가 더 인물 좋고 더 똑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수를 갖다가 아버지로 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 자리에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각본을 잡고 있겠죠. 근데 엄마는 병자, 정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화생토죠.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네. 엄마가 굉장히 똑똑해요? 인물 좋고, 겨울의 병화다. 그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더좀 인물이 나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또, 똑똑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하냐는 얘기예요. 엄마가 보면은 어떤 전문 예. 네. 자격증 갖고 먹고 살아요? 아니,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90 되실 그러니까 분들이라서 그분 옛날에는 그 어떻게 아 살았냐? 옛날에는 옛날에는 두분다그 힘들게 사신 걸로 알고 힘들게? 있어요. 예. 근데 50세 때 옛날 분들이라잉. 뭐 그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병자를 엄마로 보면은 가벼운 편의는 자격증이잖아. 자격증 화생토잖아. 프리랜서잖아, 요즘으로 치면. 근데 옛날 분들이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야. 옛날 분들 무슨 교육 얼마나 받았겠어.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러셨던 것 요즘 같은 거는 프리랜서 사주죠, 엄마가. 굉장히 아버지도 잘 나가고. 아버지를 자수로 본다면 뭘까, 의외에서. 정제로 위에 머리 있고, 겨울에 자수, 수급. 아버지는 여기서, 얼굴쟁이 정도로는 보겠지. 정제를 머리 이고 있잖아. 근데, 옛날 분들이라 이런 게좀안 맞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보면 엄마가 아주, 요즘으로 치면은 엄마가 어떻게 돼? 커리어우먼이잖아. 갑인이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 화생토 병화 기토 굉장히 달변이잖아. 그래가지. 근데 옛날 분들이라 그렇게는 못했겠지.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지워요.